인터넷 방송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49장에서 마지막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야곱의 유언,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되었고 또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장차 열두 지파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면서 열두 지파를 축복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장자든 차자든 또 유다든 요셉이든 야곱이가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장차 열두 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가 본 열두 아들들을 그대로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가 그랬잖아.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그랬어요. 앞으로 장차 너희들의 미래 그리고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 전제하에 야곱이가 축복을 합니다. 이 장자권은 3분의 2 이상을 아버지의 몫을 가져가는데 오늘 장자 루벤은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고 오히려 장자 루벤이 야곱의 철을 범함으로 인하여 죄를 간음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야곱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장자인 루벤에게 이 복이 없어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물의 끊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네가 능력 있는 장자지만 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성폭력이죠. 성폭력을 이 루벤이 행했기 때문에 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 도구로다. 벌써 이 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이 시몬과 이 레이는 야곱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인데 저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 그들의 믿음을 볼 때에 이들도 찾아요. 이들도 서열로는 두 번째, 세 번째지만 시므이나 레이도 복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네 번째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여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왕권을 이어갈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유다 지파는 왕권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후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하고 그를 받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이들은 아주 미미했어요. 아주 작은 자들입니다. 정말 뭐 애굽 땅에서 볼 때에 이들은 뭐 싹시 노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 이 열두 지파를 훗날 크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이 큰 기업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니까 유다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손일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앞으로 메시아의 그 위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요? 사자, 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무도 유다 지파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곧 메시아 지파이기 때문에, 메시아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도 이미 벌써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메시아의 후손들로 그에게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걷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는다 하는 그 말대로 야곱은 열두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그들의 그 삶, 그 이 전반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 자는 복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복을 받지 못할 자는 복을 받지 못하고 열두 지파 열두 아들인 때도 그럽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만 복이 있고 나머지는 복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은 열 사람은 결국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그리고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감동하고 주신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복을 축복했어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환난이 없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한 것을 하나님이 야베스에 구한 것을 다 들어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도 이 열두 지파를 마지막으로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33절에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정길 목사님도 또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고 또 내 교회를 축복하고 내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내 민족을 축복하고 또 내가 가는 밟는 땅을 축복하고 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끝까지 야곱처럼 인생을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아비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고 하여서 그를 축복을 덜 하겠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다 축복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도 아비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군 덜하고 누군 더하고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이가 기도한 대로 야곱이가 축복한 대로 열두 지파의 미래가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흥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큰 기업을 이루는 비결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안 되는 것, 인간의 한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대로 되어졌어요. 유다는 유다대로 복을 받고 요셉은 요셉대로 복을 받고 요셉은 얼마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레아의 동생이죠. 그 첫사랑이 라헬입니다. 라헬의 첫 장자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베냐민인데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26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의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을 얼마나 크게 축복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는 주의 종,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도 잘 되고 또 선교지도 잘 되고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들으시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작은 자고 약한 자지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어느 주권자도 어느 지도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적 대부흥원 등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이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도 절망이고 소망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축복이 전부가 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가 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몫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거부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죠. 샤머니즘 신앙, 복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임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이가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인터넷 복음방송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